주피터 측정 시설은 덴마크 오디오 브랜드 다인오디오의 역사에 있어 스피커 개발에 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너비와 깊이, 그리고 높이가 모두 13m에 이르는 이 측정 센터는 6도 간격으로 총 31개의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한번 스피커를 공중에 띄워 올린 후 180도에 걸쳐 주파수 특성을 측정합니다. 매우 엄격하고 과학적인 이 테스트는 다인오디오 스피커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크로스오버 설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참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인오디오 연구소에선 다양한 신형 라인업을 구축하며 과거보다 더 나은 스피커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엔트리급과 최상위 모델 간의 성능 차이를 좁힐 수도 있었습니다. 최상위 제품뿐 아니라 하위 모델에서도 동일한 엔지니어 팀이 동일한 주피터 측정 시설에서 연구를 통해 설계하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전체 모델의 균일한 품질과 평균적 성능의 수직 상승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다인오디오에서 신형 에미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음악과 오디오를 사랑하는 소리샵 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덕트 리뷰 시간입니다. 다인오디오의 에미 시리즈는 이전에 이미 출시했지만 여러 부분을 개선한 후 새롭게 내놓았는데요. 이보크, 컨투어, 그리고 컴피던스 등 상위 모델을 개발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대폭 적용했습니다. 에밋 10 상위 모델인 에밋 20 북셀프 스피커가 바로 오늘 리뷰할 제품인데요. 먼저 미드베이스 유닛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인오디오를 많이 접해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MSP 진동판을 채용했는데, 이는 다인오디오가 개발해 이보크 등의 모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더스트캡이 진동판과 일체화된 타입입니다. 미드베이스의 구동 부분은 페라이트 마그넷을 사용하고 보이스 코일은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알루미늄 와이어는 구리로 코팅했는데요. 정해진 면적에 더 많은 권선을 감아 더 높은 자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리 코팅 알루미늄 와이어는 이중 레이어로 구성된 유리 섬유 포머에 감겨 있고 구경은 7인치 정도로 북쉘프 측은 꽤 큰 편에 속합니다. 트위터 또한 상위 모델 이보크에서 사용된 세로타 트위터를 채용했습니다. 다인오디오가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 소프트 돔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세로타 트위터는 핵시스 돔 장치를 포함한 28mm 구경 트위터로 소프트 돔의 부드러운 고해상도를 표현하되 핵시스 장치를 통해 공진을 최소화하려는 등 소프트 돔의 단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덕분에 큰 볼륨에서도 음악의 정확한 표현과 뉘앙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음악을 들어도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인오디오의 에밋 20의 스펙은 공칙 임피던스가 6옴, 감도는 86dB, 주파수 응답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dB 기준 53Hz에서 25kHz로 중저역에서 초고역까지 재생 가능합니다. 리뷰를 위해 다인오디오의 에밋 20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7인치 미드베이스 유닛을 채용해서 그런지 북쉘프 스피커에선 기대할 수 없는 커다란 음상과 충분한 무대를 그려줬습니다. 전체적인 음조는 중역 위주로 담백하고 부드러운 음결을 들려줬고 덕분에 무척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인오디오의 에밋 20은 이 가격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북쉘프의 스케일을 최대한 이끌어낸 스피커입니다. 풍부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펼쳐낼 수 있는 이 스피커의 사운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소리샵 청담 매장에서 청음이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방문하셔서 직접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